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납니다. 박근혜 정권 이후로 탄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류TV의 의정부 한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강서구 보궐 참패로 인해서 네. 지금 여당의 입지가 조금 힘들어졌는데요. 네네. 이 앞으로 이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TV를 잘 안 보는데 청문회는 한 번씩 좀 보거든요. 초반에 이제 어떤 이제 장관들이 임명이 되나 그런 것들 사실상 이제 뭐 뉴스 뭐 이런 걸로 그 장관들의 뭔가 정보를 얻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언행이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많이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청문회를 한번 보는데 아 이번 이제 장관 임명 청문회가 참 좀 다이나믹 하더라고요. 여가부 장관 청문회는 중간에 하다가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역시나 10% 이상 차이가 많이 나면서 야당 쪽 인사가 이겼는데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제 고민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내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20%대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콘크리트 층이라고 하더라고요. 30%대를. 근데 이거 30%대도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장관 임명의 사태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남양주 쪽에 그 GTX 관련해가지고 그 김건희 여사님 관련 뭐 외가 쪽 뭐 이렇게 땅에 대한 그런 이슈 나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올해 하반기에 30% 선 충분히 무너질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5% 내외까지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레임덕 아닌가요, 레임덕? 지금 이제 내년에 사실상 이제 상반기에 총선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의 의석 확보도 지금 여당 쪽에서 준비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납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가지고 크게 집회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것저것 장관 임명 내지 다른 이제 청와대 관련 쪽으로도 뭔가 이렇게 구설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제가 뭐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님을 몇 번 이렇게 교체된 걸 이렇게 몇 번 못 보긴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사님의 이름도 많이 거론이 이렇게 인식에 딱 박히는 이런 정권이 처음인 것 같아요. 구설수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고 처음에 당선되었을 때도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이제 좀 소통의 부재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히 좀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게 장관 임명도 이제 참 이제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인터뷰하실 때는 뭐 역대급 장관 중에 뭐 훌륭하신 분들이다 하고 자꾸 이렇게 임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뭐 다른 뜻이 있다면은 국민들을 다른 뜻이 있다 뭐 이런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이 내가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정도의 좀 설명은 꼭 있어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요거 올해 하반기에 잘 마무리해야 내년에 무탈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아니면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레임덕까지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탄핵은? 근데 사실상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총석을 내년에 총선에 200석 정도 확보를 되면 탄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만 국민의 지지율 자체가 30% 정도 유지하면 그래도 간당간당한 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올해 하반기에 보면 20% 중반까지도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거나 30%대가 무너지면은 그거는 총선에 대한 의석 확보만 확실히 되면은 충분히 이제 박근혜 정권 이후로 한 번 더 탄핵에 대한 이슈 건의안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적
제도적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짜 좀 걱정스러운 타이밍이네요.